안녕하세요. 완벽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4개월 전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문제가 발생해 당일 출장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LG XP온 컴퓨터로 아직 쓸만합니다. 윈도우 작업 표시 줄 먹통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용자와 소통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내 PC는 진입이 됐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작업 표시줄에는 아이콘이 다 사라졌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니 로딩만 계속됩니다. 혹시 업그레이드했던 SSD 고장일까요? 단순히 윈도우 손상일 수도 있습니다. 재부팅하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설정에는 이상이 없었고, 부트 메뉴로 이동해 마이아드 버추얼 CD롬을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합니다. 저장 장치도 잘인식되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Save and Exit 메뉴로 이동해 Save Changes and Exit를 클릭하고 저장합니다. 저장 장치라도 테스트하기 위해 윈도우즈 PE로 부팅했습니다. HD 툰 프로를 실행해 탐무즈 GK350 SSD 512GB를 테스트하니 잘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윈도우 손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바탕화면에 있던 자료를 모두 백업합니다. 어떤 분들은 윈도우 10 설치를 한번 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건 이미 아시겠죠? 그래서 복원 지점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바이러스는 물론 프로그램 충돌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용 환경에 맞게 세팅을 끝낸 후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큰 작업인 만큼 미세한 고장이라도 있었다면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모든 드라이버는 EGDRV7을 실행해 설치했습니다. 윈도우 손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완벽한 컴퓨터 수리는 20분 안에 해결합니다.